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수 같은 것을 잘 생각하면서 또 킥을 할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. 네. 자, 뒤쪽에서 안재훈 선수가 또 이준석 선수와 살짝 얘기를 나눴고요. 이준석. 자, 그대로 때립니다. 안재훈의 선취 득점이 터집니다. 스코어 1대0. 자, 모두가 이준석 선수가 때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네, 기습적으로 안재훈 선수가 나타나서 오른발로 잘 감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정말 그 나눴던 그 메시지가 결국에는 본인이 직접 해결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. 자, 굉장히 좋은 이제 뒤에서부터 전방으로 때려주는 킥력이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네, 지금도 굉장히 좋은 이런 감아차기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안재훈 선수는 이렇게 되면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이 나오게 됐습니다. 자, 이 장면이거든요. 자, 정말 함성민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곳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. 자, 함성민 선수도 당연히 이준석 선수가 외발로 안쪽으로 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미리 움직였는데 네, 이제 한 방을 노리고 또 안재훈 선수가 잘 슈팅을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백과 센터백 사이의 공간들을 지금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준석이 이번에 오른발로 준비합니다. 자, 골! 들어갑니다! 추가골 윤병권입니다. 자, 윤병권 선수를 노리는 정확한 크로스를 또 이준석 선수가 올렸고 네, 혼자 서 있었던 윤병권 선수가 머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첫 번째 득점은 안재훈 선수가 기록했다면 이번에는 윤병권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올 시즌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역시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이런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윤병권 선수인데 네, 이 장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 그리고 위치 선정을 또 가져갔었습니다. 네, 자, 이준석 선수가 정말 경기 초반부터 날카로운 킥력을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 왼발로 계속해서 올렸었거든요. 이번에는 오른발로 시원하게 감았습니다. 자, 지금은 조금 FC목포 입장에선 이 세트피스 맨마킹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. 지금 선수들의 시선들이 모두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이 뒤에 혼자 남아있던 윤병권 선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. 네. 자, 확실히 최용우, 이 앞선에 있는 선수들을 아무